라면은 진짬뽕. 진짬뽕이 제일 맛있어. 신라면보다도 진짬뽕이지. 맛있어.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? 나 진짬뽕 좋아하는데 진짬뽕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그걸 먹어보면은 뭐지? 라면 중에서 난 진짬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지금 체조 시급이 내년 되면은 9,850원으로 책정이 된다는데 2000년도에 빅3 대기업의 대리가 연봉이 그때 신랑이 얼마를 받았다 그랬더라? 아무튼 3천이 안 됐었거든요. 그럼 지금 엄청나지? 맛있어 맛있어. 요즘 그게 또 다 맞벌인데 맞벌이 해야지. 정부가 여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애들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진짜 필요해.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런 데 페이가 적으니까 돌봄에 있어가지고는 좀 이렇게 진전성 있게 애들을 돌보지를 않는 거지. 페이가 너무 짠 것 같아 내가 봤어.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 있잖아요. 그럼 너무 짠 것 같더라고. 얘기 들어보니까 간호사 이런 쪽도 그렇고 좀 페이 측정이 좀 다시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아, 맛있어. 가끔은 라면도 끓여서 먹어줘야지. 집값이 올라야지. 그렇죠. 집값이 올라야죠. 지금 누가 폭력을 주장을 하나? 분위기가 왜 이래? 라면에 달걀을 풀면 안 돼. 이렇게 덩어리 주게끔. 얘, 너 그만 긁어, 혼나. 관리 사무실에서 전기 벽체 고치는 아저씨 온다 그랬는데 빨리 안 오네. 집값이 올라가야지. 집값이 그렇다고 했으면 막 몇 억씩 갑자기 오르는 그거는 난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고. 그래도 세금 내고 그러는데 그 이상은 올라가줘야지 매년. 맛있어.
이 유튜브가 그렇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? 그러니까 폭락이들이 그렇게 난리지.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해도 다 뻥이지, 구라. 아, 진짜. 보고 있으니까. 그리고 정치판만 되면 항상 그랬던 거. 정치인들은 나빠. 그러면 안 돼. 왜 선동질을 하고 그래?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거야. 그러면 안 되지. 들어오셨네? 안녕하세요. 낮에 할 때 실시간 채팅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좀 많이 가는데 오늘은 아니네. 라면 먹어서 그런가? 라면이 별 인기가 없나 봐. 라면 먹어요. 오늘은 진짬뽕 먹고 싶어가지고는 이것도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예전에 한 봉에 다섯 개 들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지금은 네 개 들었더라고요. 예전에는 다섯 개였던 것 같아요. 언제 예전? 몇 년 전에. 지금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켜놨어. 지금 금리가 얼마지? 젊으면은 금리도 싸지.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금리가 높아. 그리고 첫째 은퇴를 했다 이러면은 그 은퇴를 해가지고는 수익,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없는 상황일 때는 이게 신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. 신용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젊었을 때 어느 누구는 막 집값 올리려고 젊었을 때 집 사라 그런다고. 그거는 그 사람이 어거지를 쓰는 거고, 나도 내가 30대 때 목동 살 때 금리에 따라가지고는 집을 살까 말까. 뭐지? 이런 모음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난 몰라. 빨리 뭐지? 아싸 아싼가? 문제가 크지. 그 풍랑이들은 10년 전부터 그러고 있었으니까. 나도 내가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니까. 근데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아, 애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딱 답 나오더라니까요. 그러니까 또 나가버리네. 뭐지? 기파수가 낮아서 그런가? 몰라. 근데 먹으면서 딱 이야기하는데 딱 나가버리면은 뭐지? 하는 생각이 들긴 해. 진짜 그래. 아, 한국은 진짜 그런 유언비어, 그런 허위 조작 이런 것만 없어도 더 발전할 거야 아마. 짜증나 진짜. 내가 2005년도에 돈 들고 강동구 프라이팰리터 샀거든. 그때 서울 일대에서는 분양가가 제일 비쌌지. 거기가 좋아서 샀구만. 아무튼 짜증나. 지가 고소하라고, 사기죄로 지가 고소하라고 지입으로 그래 놓고서는 아 스트레스 받아 진짜. 회사에 한 회사에 한 5년이라도 있으면서 일을 해본 사람이 그러면 나 말라네. 하기도 점점 거짓말 구라마치기 막
떠버릴까 보다. 짜증나. 밥 말아 먹어야지. 간만에 첼로를 한번 해볼까? 아, 피아노 레슨도 하면 하는데. 오 마이 갓!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을 또 들고 왔어. 아, 진짜 등신 등신. 내가 생각해도 등신. 아, 진짜 진짜 매를 벌어. 진짜 계속 숟가락 들고 이렇게 먹었잖아. 근데 숟가락을 또 들고 왔어? 오 마이 갓.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거야 아마. 나이든 나만 그런 게 아니라. 그렇죠. 아, 대구 내려와가지고는 이러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아, 좀 기침이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. 선장님, 실내 에어컨 난 별론 거야. 에어컨 바람 자체가 난 싫으니까. 맛있다. 집값이 올라가야지. 내려가면 안 되지. 그렇지 않나요? 세금 내잖아. 세금 내는데 의원들 자기네 집은 전부 다 오르는 것처럼 딱 보여주고. 이제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무튼 오늘은 쉽기. 유튜버도 쉽기. 어떤 니도 내 유튜브를 씹었으니까. 맛있어. 진짬뽕 짱. 홍보? No. I love 진짬뽕. 알라우 진짬뽕. 혹시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이 공부해요. 어떤 식으로 터득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쉽게 습득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. 내가 했으니까. 우리 애 가르치면서. 그래도 우리 애를 주니어 킨더가든부터 해가지고 12학년 때까지 인터내셔널 보내면서 항상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. 그 정도만 해도 뭐 전문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. 학원 강사하고 가르치는 거 딱 비교하면 아마 내가 더 나을걸. 옛날에 학원 때 했었으니까 피아노 교수도 빵점을 100점을 막 딱 해주니까 그 아버님이 애를 딱 데려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이, 아니 선생님 어떻게 딱 빵점이고 이런데 이렇게 100점을 맞게 해주냐고, 다른 것도 가르쳐 달라고. 여기는 피아노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.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이렇게 전반적인 핵심을 알면은 뭐가 나오겠다라는 걸 딱 답 나오지. 나는 그렇더구만. 그게 자기는 잘해도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, 자기는 조금 이렇게 깊이도는 낮아도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, 그래 티칭 스킬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. 그래서 음악에서도 연주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하고 다 또 틀린 것처럼 선생님하고. 아, 이거 켜야 돼. 이걸 왜 켰냐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기쁨죠. 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죠. 수업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면서 전 막 가슴앓이 하지 말라. 그냥 툴툴 털어버려라. 오늘 저녁에 진짬뽕 꼭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. 맛있어요. 이제 젊은 사람들은
이 시청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젊음으로 인해 가지고는 미래를 잘 모르지. 나도 그랬으니까. 나도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고 놀고 그 다음에 또 일할 때도 열심히 또 일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, 내가 50이 된다, 내가 70이 된다 이런 미래까지는 생각을 안 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가까운 미래만 딱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50이 넘어가니까 먼 미래까지 생각이 되는 거지. 조금 두려운 거지. 왜? 최저시급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난 신랑이 직장 생활을 은퇴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있을 때는 생각을 못했지. 그냥 마냥. 근데 통장에 딱 돈이 이렇게 안 찍혔을 때는 와, 이런 거구나. 그러니까 30대들 만약에 와이프들 내 방송을 잠깐 본다면은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조금 하면서 사는 것도 나중에 이렇게 뭔가 정말 닥쳤을 때 뭔가 대처할 수 있는 힘? 정신? 동네 보면은 아무 일이 없어요.